구리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국 최초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한 6개 법률에 따라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84개 공공소각장 가운데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하루 15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